저는 출애굽기 강의 12번째 지팡이를 던지라. 시작. 지팡이를 던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흥의 영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시사 메마른 뼈와 같은 심령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과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내면의 공백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확신의 입술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불가능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은혜의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의 힘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분별하는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함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시초와 종말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실행되고 완성됩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다시 한번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을 빌고 편안을 비는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함을 우린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나가 봅시다. 모세가 수많은 하나님의 설득과 확신과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 불신에 대한 새로운 대답을 주십니다. 뭐에 대한? 불신에 대한 새로운 대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구원의 사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세 가지 표적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첫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이었고 두 번째는 손을 가슴 속에 넣었을 때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손을 넣었을 때 온전해지는 표적. 마지막으로 모세의 막대기를 나일강에 딱 넣으면 물이 뭐가 됐어요? 피로 변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표적. 그럼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 그 첫 번째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 다시 우리 같이 찾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놀란 표적을 봅니다. 이 표적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지팡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지팡이. 이 지팡이는요, 80세의 노인 모세에게 버팀대와 같았어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걸을 때 도움을 줬고 그가 지쳤을 때 기댈 만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맹수가 공격할 때 생명을 지키는 수비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속하여 의지하면 너의 삶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한 신념을 버릴 때 옛뱀 즉 마귀 앞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과 영혼을 지탱하고 의지하고 보호할 만한 영적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유혹할 때 우리가 이 악령을 육으로 이기려 하면 오히려 사단이 더 가까이 붙어버립니다. 육으로 이기려 하면. 그러나 우리가 이 악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함으로 성령으로 대적할 때 악한 사단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악령을 물리치려고 하면 더 가까이 막 붙어버려요. 오늘 악령의 육으로 반응했던 습관을 버릴지어다. 우리 영혼과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지어다. 예배서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에게서라는 그 표현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밝혀요. 누구입니까? 아니, 다시 한번 내가 이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굽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머리시면서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말씀에 다 들어간다. 오늘 치할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존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삶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울은요, 이 구절에서 건축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영적인 힘이 점점 증대된다는 뜻으로서, 이 증대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점점 증대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요하게 예수께 매달려야 돼요. 아주 집요하게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오늘 그렇게 될지어다. 항상 예수를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을 그분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에게서 흘러오는 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열매와 선한 결과를 창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는요, 모든 가지를 맺고 가지에서는 열매가 자라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포도나무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양옆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예수의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신 이 지팡이. 이것은 또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을. 모세에게 명하사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통치자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이 통치권은, 이 통치권을 인간은 잘 사용했을까요? 성경 속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먼저 첫 사람 아담도 그 통치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땅에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인간 나라에 속한 왕들은요,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 욕망과 저 악한 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통치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계속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의 통치 권력을 의미하던 이 지팡이를 던질 때 그 권력은 뱀, 즉 사단의 사역으로 변질됐어요. 지팡이를 던질 때. 그런데 다시 모세가 이 뱀의 꼬리를 딱 잡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표현했어요. 놀라지도 않아. 당연해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 통치 아래 있으며 주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섭리와 계획에 그 법 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사용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사단에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면서 온갖 시험에 얼굴을 묶는다 해도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굴풀구덩이에서 들어갔다가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을 우상에 절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히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풀물 속에 임하시사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 직면, 자기 계획에 힘쓴다는 거예요. 뭐요? 자기 직면. 자기 계획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일 웰렌 베니스는 말하기를 자기 경영을 할 줄 모르는 리더는 무면허 의사와 같다. 면허 없는 의사와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엉망으로 만든다. 자기를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기 직면, 자기 개혁.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의 사람 누구죠? 마틴 루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종교개혁이라는 큰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철저한 죄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개혁했습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개혁이 교회를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시작, 자기 직면, 자기 개혁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장성하고 은혜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모든 무너진 질서가 떠나가고 아멘 안 해? 떠나가고 하나 되며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말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말씀을. 양이 건강을 위해서는 목자가 인도하는 초장에 나가서 좋은 꿀을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성도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먹을지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를 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말씀으로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체험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강건케 합니다.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의 삶에 머물면서 놀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베드로는 후에 초대교회의 리더로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는 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설교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활력으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갈멜산에 임했던 불의 응답을 가져오는 강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높은 직분에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큰 섬김보다 작은 헌신을 더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인도에서 가난한 자들을 평생 돌봤던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 감사함을 하십시오. 감사함을 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감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하지 말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은밀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식당에 앉으면 너무 더워. 밥 먹을 때 에어컨이 다 됐나? 근데 에어컨이 들어와서 누가 한 줄 몰라.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은밀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은밀하게 사랑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을 위한 아버지의 큰 위로와 상급이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